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 1일 수요일 오늘 날짜로 적용되는 14.9 패치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변경 사항입니다. 플레이어의 피해량이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입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롤 확률입니다. 8레벨 단계에서 4코스트 확률은 2% 줄어들고 2코스트 확률은 2% 늘어났습니다. 9레벨에서 4코스트 확률도 35%에서 30%로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1코스트 확률이 15%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8레벨에서 9레벨 갈 때의 골드가 72골드에서 80골드로 늘어났고요. 9에서 10을 갈 때에는 84에서 80골드로 줄어들었습니다. 유독 4코스트만 강했던 메타여서 4코스트 확률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조우자입니다. 아리 플레이어 체력 증가를 15에서 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렐리아 1, 2, 3, 4, 5 코스트 상점이 6번 등장해서 3번 등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인과 오른의 조우자 등장 확률이 증가하였고요. 토가스, 다이애나, 이렐리아, 니코, 히모, 오공 조우자의 등장 확률이 감소되었습니다. 카직스, 토가스, 니코, 신드라 조우자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성입니다. 비전 마법사의 주문력이 6비전과 8비전 기준으로 살짝 버프가 되었고요. 팀 주문력 또한 살짝 버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습지기의 체력과 주문력이 너프되었습니다. 11에서 10으로, 65에서 55로 살짝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투가가 버프되었습니다. 공격속도 증가가 4결투가, 6결투가 기준으로 1%씩 버프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연의 세트 추가 흡혈이 12에서 15%로 늘어났는데 대신에 세트 추가 흡혈이 상대방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적용된 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흡혈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과 스킬에만 흡혈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원래 쓰레쉬에 이온이나 태블망을 줘서 흡혈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이 크게 너프가 되었습니다. 실행운의 추가 스택이 25에서 12로 반토막이 났고요. 실행운 보상 가치가 16골드에서 8골드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대신에 높은 행운 보상을 조정한다고 하네요. 1000개 유닛의 별 레벨에 따라 가치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1000개 유닛에게 70% 추가 스탯이 주어집니다. 원래는 3성을 찍었을 때 썼는데 1성, 2성 일대에도 좋다는 말이니까 빌드업에서 확실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스탯이 2000개는 그대로고 3000개부터 살짝씩 너프가 됩니다. 115, 135, 165, 200, 255에서 110, 125, 145, 175, 200으로 1000개가 하나씩 높아질 때마다 크게 너프가 됩니다. 그리고 1000개 상징의 추가 흡혈이 6에서 5%로 너프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야기꾼입니다. 케일의 추가 피해량이 15, 30, 40, 90에서 15, 35, 45, 90으로 5 이야기꾼과 7 이야기꾼의 경우 살짝 버프입니다. 가속의 두루마리 공격 시 공격 속도 증가가 5에서 6%로 버프되었고요. 암영의 처형 필요 수치가 6 암영과 9 암영 기준 24 45에서 25, 6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챔피언입니다. 다리우스의 스킬 피해량이 90, 135에서 80, 120으로 너프가 되었고요. 호그모의 스킬 피해량이 225, 315에서 240, 335로 살짝 버프가 되었습니다. 리븐의 스킬 피해량이 공격력의 155, 155, 155에서 190, 190, 20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리븐은 계속해서 버프가 되고 있는데 리븐이 잘 나온다면 리븐 리롤덱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룬의 공격 속도가 0.7에서 0.75로 버프가 되었고요. 바드의 공격력이 50에서 55로 버프가 되었고요. 스타의 공격력이 55에서 60으로 대신에 공격력 증가 50, 50, 60에서 40, 40, 50으로 줄어들었고요. 힐 피해량은 265, 265, 270에서 300, 300, 305로 공격력 기준 버프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티타는 주문력 개수도 있었는데 주문력 개수는 너프가 되었고요. 어차피 공템을 주기 때문에 주문력 개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볼리베어가 버프되었습니다. 스킬 회복이 140, 170, 210에서 150, 180, 24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로이의 스킬 피해량이 275, 415, 640에서 290, 435, 695로 피해량이 늘어났고요. 2차 피해량 또한 90, 135, 215에서 95, 140, 225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케인의 박마저가 70에서 60으로 너프가 되었고요. 모르가나는 3성 기준 1600%에서 2000%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신드라는 1성과 2성 기준 시장나비 개수가 7마리에서 8개로 버프가 되었고요. 그리고 3성 기준 릴리아의 데미지가 400에서 60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3성 기준 오른이 아이템 제작 개수가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3성 오른은 산란한 아이템으로 제작한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굉장한 버프죠. 자, 그리고 사일러스도 이제 3성 기준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리산드라의 체력은 1200에서 1100으로 보상 확률은 50에서 40%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리산드라가 가장 좋은 챔피언이었는데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쓸만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제 3코스트 챔피언들이 꽤나 버프가 많이 되었고요. 4코스트 챔피언 케인만 너프가 되었고
확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4코 메타에서 3코스트를 조금 추가하는 느낌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패치의 하이라이트죠. 신규 지원 아이템과 신규 유물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지원 아이템으로는 영원한 불꽃, 5초마다 모든 적 체력 회복 감소 효과가 있고요. 아군 피해량 5초간 7% 상승이 있습니다. 기사의 맹세, 전투 시작 시 한 칸 내에 같은 열의 아군에게 체력 100, 모든 피해 흡혈 15%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월석 재성기, 4초마다 체력이 가장 적은 아군 2명에게 4초 동안 보호막 100에서 400을 줍니다. 페이지당 비례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기, 장착 유닛이 죽으면 두 칸 내에 적 공격력과 주문력이 10초 동안 40% 감소한다고 하네요. 같은 범위 내의 아군은 공격력과 주문력이 10초 동안 20% 상승한다고 하고요. 불안정한 보물상자, 장착 유닛이 죽으면 근처 아군들에게 완성된 아이템 3개를 장착한다고 하네요. 지원 아이템들이 꽤 재밌어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고 조금 아쉬워 보이는 아이템도 있고요. 밸런스를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규 유물 아이템입니다. 수상한 트렌치코트, 전투당 1회 체력이 50%일 때 3개의 분신으로 분열한다고 하네요. 분신은 33%의 최대 체력이고요. 만약에 밤끝을 들고 있는 리산드라 같은 챔피언한테 줬을 경우에 3개의 분신으로 분열이 되면서 밤끝으로 한 번 더 버티면서 리산드라 궁으로 상대 앞라인을 다 얼려버릴 수 있겠네요. 리산드라 뿐만이 아니라 뭐 사일러스나 케인 이런 챔피언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승천의 부적, 전투 시작 후 18초 후 최대 체력 100% 그리고 피해량 150% 상승한다고 하네요. 18초만 버틴다면 최대 체력이 100%, 피해량이 150%니까 어떤 챔피언한테 주던지 다 좋을 것 같은데 육습지기 나르 같은 챔피언한테 주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애니 같은 챔피언도 굉장히 잘 버티니까 끝까지 오래 남는 챔피언이 대표적으로 이렐리아 같은 챔피언이 있죠. 굉장히 사기적일 것 같습니다. 끝없는 절망, 장착 유닛의 보호막 파괴 시 보호막의 100% 가장 가까운 적 마법 피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보호막을 쓰고 있는 챔피언, 오른 같은 챔피언한테 주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오른이 이제 딜러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실드 문장, 3초마다 체력이 가장 적은 아군에게 보호막을 걸고 장착 유닛이 죽으면 모든 아군에게 보호막을 줍니다. 보호막은 방어력, 마법 저항력의 50%이고요. 3초마다 체력이 가장 적은 아군들한테 주니까 메인 탱커들보다는 서브로 싸우는 챔피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것 같아요. 아니면 딜러가 갑자기 죽으려다가 살아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화력 증진의 보석함입니다. 장착 유닛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최대 마나 2%를 회복하고요. 스킬 사용 시 3초에 걸쳐 최대 체력 20%를 회복합니다. 탱커한테 주면 굉장히 좋겠죠. 오른 같은 챔피언한테 주면은 최대 체력이 회복되면서 쉴드로 한번 버텨주고 최대 마나를 계속 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른이 아니더라도 다른 탱커인 사일러스나 애니, 알리오, 우디르 전부 다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자객의 발톱, 적을 처치하면 군중 제어 효과를 제거하고 4칸 내에 가장 먼 적에게 돌진하고 이후에 치명타 공격 2회 60% 추가 치명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0개의 케인이나 1000개의 리신, 나르 같은 부르저 챔피언한테 굉장히 사기적일 것 같네요. 덩어리 장갑, 장착 유닛은 작아지고 이동 속도는 상승한다고 합니다. 받는 피해는 20% 감소이고요. 공격 속도 감소의 면역이라고 하네요. 약간 작지만 치명적인의 상위 호환 느낌이네요. 고속 연사포, 사거리 1 증가, 장착 유닛이 적 처치 시 추가 사거리 1 증가한다고 하네요. 약간 코그모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거랑 저격수의 집중을 같이 주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평선의 초점, 적을 기절시킬 때마다 전류를 방출해 적 최대 체력의 30%의 마법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선기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을 상대 메인 탱커 앞에 두면 확실하게 빨리 뚫어줄 수 있겠네요. 자, 금지된 우상, 보호막 50%를 체력에 추가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쉴드 탱커 챔피언으로는 오른이나 탐켄치가 있죠. 50%씩 추가하니까 중첩이 된다면 굉장히 사기적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은빛 여명입니다. 장착 유닛 공격 속도가 0.5로 고정되는 반면에 기절의 면역이 되고요. 장착 유닛 공격이 적을 공격했을 때 0.8초 기절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렐리아 같은 챔피언을 서브로 쓸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렐리아는 이제 공격 속도가 공격력인데 이렐리아를 메인 캐리가 아니고 서브로 썼을 때 이거를 준다면은 이렐리아가 그냥 상대 챔피언들을 계속 기절시킬 수가 있겠네요.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적 처치 관여 시 박마저 주문력이 10 상승한다고 하네요. 처치 시에도 15 상승하고요. 자, 그러면은 박마저 주문력 올랐을 때 좋은 챔피언이 사일러스나 애니 같은 AP 딜탱 챔피언한테 굉장히 좋겠죠. 이것도 사기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역병의 보석, 마법 피해를 입히면 적의 마저가 3 감소되고요. 마저가 0이 되면 보유자가 마나 10을 얻는다고 하네요. 오염된 흡혈의 낫, 장착 유닛은 스킬을 사용 못하고요. 공격이 추가로 공격력의 50% 물리 피해를 입히고 그만큼 체력을 회복한다고 하네요.
스킬이 필요 없이 센 챔피언들은 대표적으로 결투가에 있죠. 바로 떠오르는 게 트타인데, 트타는 이제 점프로 가끔 딜로스가 생길 때도 있는데 점프를 안 하고 그냥 고정 딜을 하면서 딜이 확실히 세주니까 트타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고 약간 루난 같은 아이템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망령 해적검입니다. 전투 시작 시 장착 유닛은 정반대편으로 순간이동하고요. 8초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약간 예전 시즌 암살자 같은 느낌이죠. 우리 브루저 챔피언한테 주고 상대 딜러를 8초 안에 잡아야 되니까 뭐 케인이나 리신, 일템이 들어가 있는 뭐 리산드라 요런 챔피언한테 주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8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싸워야 되니까 피읍 아이템은 꼭 챙겨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리치 베인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다음 기본 공격에 180의 추가 마법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피해량은 스테이지 비례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킬을 자주 쓰는 챔피언인 힌드레드나 힌드라 50 요런 챔피언한테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루덴의 폭풍, 적을 처치하고 근처 적 3명에게 남은 피해량 플러스 100의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방 딜이 센 챔피언, 대표적으로 케이틀린, 적을 처치하고 근처 옆에 있던 딜러한테도 케이틀린의 궁극기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셀 것 같네요. 자, 마법사의 최후, 일반 공격에 42의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요. 장착 유닛은 모든 마법 피해 흡혈의 35%를 얻는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 속도가 빠른 챔피언한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공격에 42의 추가 마법 피해라서 초반에 빌드 업할 때 굉장히 사기적일 것 같습니다. 무인수랑 같이 주면 굉장히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생선 대가리, 장착 유닛의 사거리가 2배가 됨. 매번 무작위 대상을 공격한다고 하네요. 자, 이건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아무 챔피언이나 계속 때리니까 탱커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유물 아이템 중에서는. 저주받은 칼날, 공격 시 적 최대 체력 3% 감소, 13번 공격 시 적의 별 등급을 1씩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2성 챔피언이 막 1성 챔피언이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무인수 같은 공격 속도가 빠른 챔피언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3성 나르 같은 거 굉장히 세져서 오면은 그런 나르 같은 챔피언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자, 그리고 변경된 유물 아이템입니다. 대장장이의 장갑이 체력 300, 치명타 확률 30%로 조금 버프가 되었네요. 대장장이의 장갑은 이제 유물 아이템 두 개를 랜덤으로 끼우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유물 아이템들이 굉장히 사기적이었어서 대장장이의 장갑은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자, 황술지는 삭제가 되고요. 거물의 갑옷도 삭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증강입니다. 휴대용 대장가는 이제 항상 4개의 선택지를 제공하고요. 대신에 플러스랑 플러스 불뿔을 삭제했습니다. 과적의 대기석이 두 칸에서 한 칸으로 줄어들었고요. 준비 운동의 공격 속도가 8에서 6%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사메기떼님이 100에서 150으로 체력이 버프가 되었어요. 3코스트 챔피언들이 대폭 버프가 되었었는데 등강까지 버프를 시켜주네요. 그리고 막대한 이익의 체력이 80에서 10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다른 태생, 체력과 공격 속도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4코스트 확률도 너프가 되었고 페인도 살짝 너프가 되었으면서 증강체로도 너프가 되네요. 자, 모험의 부름, 이야기꾼 증강이죠. 터치 2회 관여 시 스탯 12 체력과 2회 주문력에서 18회 체력과 3회 주문력으로 버프가 되네요. 자, 모험의 부름은 이제 가렌이랑 리븐 같은 챔피언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빌드업에서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후반까지 보게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의 정신의 필요 회복량이 8000에서 7000으로 버프가 되었네요. 자, 최강의 듀오는 한 번 더 버프가 되는데 골드 15에서 20으로 버프가 되고요. 주문 습득의 기본 주문력이 10에서 18 8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불굴의 정신력을 재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자, 판도라 아이템 2, 완성 아이템 1개 대신에 조합 아이템 2개로 준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좀 더 좋죠. 자, 그리고 돈벼락이 9골드에서 8골드로 너프, 재빠른 무장 플러스가 기본 경험치 12에서 10으로 너프, 공범이 4골드에서 2골드로 너프가 되었고요. 친구 만들기는 6에서 8골드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혼돈의 부름, 골드와 경험치가 너프가 되었고 3코스트 3성 골드가 10에서 20으로 버프가 되었네요. 장기 투자는 8에서 10골드로 버프가 되었고요. 지옥의 계약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상징들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거대 개수 문장을 먹으면 쓰레쉬만 줬었는데 펜까지 같이 주고요. 이러면 빌드업에서 굉장히 편안해지죠. 용군주 문장은 다이애나와 잔나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냥 먹고 잔나 다이애나로 빌드업하거나 리롤덱 해도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수학, 사신 증강이죠. 힌드레드와 카직스까지 준다고 합니다. 현자 문장은 다이애나와 다이라까지 주고요. 그것도 용군주 문장이랑 비슷하게 다이라 다이애나 리롤덱을 해도 되고요. 이야기꾼 문장은 가렌을 획득하고요. 가수꾼 문장은 아무무 획득해서 잭스까지 준다고 합니다. 거대계수 왕가는 이제 워머그랑 요릭에서 태블망, 요릭, 쓰레쉬로 버프가 되었네요. 현자 왕가는 다이애나 획득해서 자이라까지 같이 주고요. 증강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4코나 5코스트 되게 좋은 돈 증강
경험치 관련 증강들을 너프시키고 골드를 주는 것도 너프를 시켜버리면서 확실히 사코스트는 힘을 확실히 빼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버그 픽스입니다. 이렐리아 칼란 체인 하나하나에 공격 시 발동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화 필연 먹그림자 관련 증강에 3-2-4-2의 특성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나타나는 버그가 픽스되었다고 하네요. 행운 보상 모든 특성 플러스 1 특성창에 정확하게 표시된다고 합니다. 노우자 티모 공동 선택에서 뒤집게 두 개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걸작 업그레이드로 아이템 복사하는 버그가 픽스되었다고 하네요. 노틸러스 스킬을 반대로 쓰는 버그가 픽스되었고요. 노틸러스가 두 번째 스킬이 적용되지 않는 버그가 픽스되었고요. 아츠르가 전투 끝에 병사를 소환하면 계속 유지되는 버그가 픽스되었고요. 오른이 전투 끝이나 비길 때 만든 아이템이 계속 유지되는 버그가 픽스되었고요. 증강이 정확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케인 스킬이 구석에서 적용되지 않던 버그가 픽스되었다고 하고요. 자, 지금까지 14.9 패치를 좀 봐봤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증강 부분에서 상징들이 챔피언을 주니까 버프가 되었고요. 돈 관련이나 레벨업 관련 살짝 너프가 되었고 굉장히 좋았던 뭐 과적이나 준비운동 요런 거는 너프가 되면서 사메기뜨님인 같이 안 먹던 증강들은 버프가 되었고 가장 핵심적인 게 신규 유물 아이템 그리고 신규 지원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4코스트 삼성 챔피언들 모르가나는 삼성 찍어도 왜 이렇게 약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하게 버프를 해주었고요. 3코스트 챔피언들이 다양하게 버프가 되었고 4코스트 확률이 줄어들었고요. 천개의 메커니즘이 살짝 바뀌었고 행운의 큰 너프 비전 마법사의 살짝 버프 결투가의 버프 급지기의 너프 그리고 조우자들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4.9 패치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